제2회 무한 퀴즈 배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나요? 우리 저 하하 씨, 기시 얘기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똑똑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정말 인정하고요. 네, 예. 설의 마을 출신이잖아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스터디해서 스튜디 그룹 만들어서 형님. 스튜디 그룹. 왜 웃어요? 아니, 스튜디 그룹이요. 스터디. 스터디. 내가 그 정도는 압니다. STUDY. 네? STUDY. ST. 정확하게 하세요. STUDY. 확실해요? I. Why? 어쨌든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요. 누굴 존경하게 됐어요? 아, 존경, 아니 되게 좋아하게 됐고, 아 인정해요. 아, 예, 그리고 예, 승복하고요. 예. 디씨도 먼저 하시 얘기한 것처럼 좀 한번. 일단 뭐 하동원 씨가 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어저께 조금 떨렸죠? 네, 긴장했고. 네, 떨렸어요. 네. 이게 다른 아, 진짜 얘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재밌어서 제가. 네, 아니 어저께 다른 환경에서 네. 적응 못해가지고 그런 네. 게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저 두 분 네. 지금부터 한번 첫 번째 문제 파이팅 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뭐. 챔피언께 도전하는 거죠. 예. 아, 선의 경쟁이니까요. 챔피언께. 왜요? 아, 왜요? 선의 경쟁. 문제 드릴게요. 승패와 흥망을 걸고 흥망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한판 승부. 한판 승부. 문제 한번 다시 주세요. 오늘 또 시작이 됐네요. 아, 슬슬, 아, 슬슬 또 발동을 거시는데. 아, 이게 재밌어요. 아, 괜찮아요. 근데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진짜.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첫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건. 건? 건? 어, 잠깐. 예. 건곤대나이? 건곤대나이. 아, 이건 소림사 무술이구나. 아닙니다. 아, 지금 그러나 두 자가 맞았어요. 진짜요? 예. 건대! 자, 네 자입니다, 네 자. 건대 승부. 건대 승부. 그냥 봐야 돼 예. 자, 두 자 힌트 드릴게요. 예. 건곤. 정답! 어? 정답! 어? 건. 어. 한. 건곤이라지. 아, 건곤이요. 자, 땡. 예. 자, 힌트. 건곤 그리고 한 번. 정답! 정답. 건곤 1. 1. 부. 건곤 1부. 아니다! 나 졌다 생각했다. 건곤 1승 아닙니다. 아, 이걸 보세요. 정답! 정답! 건곤 1 나! 건곤 1 나? 나! 왜? 나! 난? 아니야. 난? 아무거 이런 말이야. 진짜 깜짝 놀랄만한 얘기죠. 나 진주 알았다. 진짜다. 오, 이거 빠르다. 자, 힌트 드릴게요. 이거 얼마예요? 아, 저 죄송한데요. 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재수없다. 건곤 1까지. 자, 재수없다. 바쁜 척을 하고 막. 연예인 척. 잘난 척을 하고. 정답! 건. 곤. 1. 예. 자, 5, 4, 3. 재. 예. 재수없습니다. 이건 알아듣네. 알지. 정답. 건, 곤, 1. 척. 척한다. 뭐죠? 자, 거버린 척. 정답! 아, 있는 척! 이거 척 좀 박살해! 야, 너도 근접 뺏었어. 1위 첫 문제를 맞췄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정준하 씨, 맹탕이 들어가는데요.
아 지금 저 하시 아침 점심 먹고 계세요. 야이 진짜 미함. 자 나리가 정준하 씨 소리 아, 이거 녹화해도 돼요? 저도 비명 소리 괜찮아요. 미안하다. 자 좋아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리처드 바크의 소설 뿅뿅뿅의 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답! 예. 갈매기 맞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다음 문제 얘기해보세요. 아 왜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 이거 그래도 나가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조금은 알고 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예 배지를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거. 알겠습니다. 이거 나가는 거예요. 난 그래도 갈매기의 꿈 알고 있었어. 문제 드릴게요. 풍운의 꿈을 안고 상경하여 무한도전이 알래스카를 갔을 때 링딩동 춤과 노래로 주목을 받았던 이경엽 씨는 무한도전의 FD죠. 자기네가 반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FD는 무엇의 약자일까? 정답! 정답? PD가 프로듀서 디렉터죠? 프로듀서, 예. 네. 그러면 FD는? 네. 팔로우? 팔로우 디렉터 아닙니다. 아, 프론트 브로우스죠? 또 아닙니다. 프리. 어? 맞다. 프리. 프리 디렉터. 오 마이 갓! 릴리! 자, 아닙니다. 아까 지금, 여기서 맞다가 더 지금 진지하게 맞다가 너무 익숙한다. 그렇겠죠. 네. 파더 디렉터는 아니잖아요 일단. 그잖아요. 정답 안 했습니다. 아주. 포워드 디렉터. 포워드 디렉터 아닙니다. 파이팅? 파이팅 디렉터. 와, 나 닥터. 왜냐면은 우리 저 FD 우리 경엽 씨도 그렇고. 파이팅. 자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파이팅이 좋으니까 파이팅 디렉터 아닙니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뭐 이처럼 바다. 정답! 정답! 플로우 디렉터! 플로우 디렉터! 정답! 오호! 야 파이팅 디렉터 여러분들 플로우 디렉터 정답입니다. 승! 화승! 예! 이번에 저 머리 감고 세수죠? 예 정준하 씨가 시켜주고 계시고요. 조선 성종 때의 문관 역사입니까? 정희량이 갑자사화를 예견하고 은둔 생활을 할 때 사실 보통 문제는 이제 여러 걸 좀 드리곤 하는데 갑자사화에 대해서 갑자사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처음 들어오셨습니까? 저요? 그럼요. 아, 네. 아, 되게 자연스럽네요. 네. 숨길 수 없잖아요. 예, 좋습니다. 솔직히 솔직하게 좋아요. 예. 갑자. 자, 호로를 만들어 채소를 끓여 먹었던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육류와 해산물, 채소 등을 담아 장국을 부어 끓이면서 먹는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전복 해장탕. 전복 해장탕. 전복 해장탕. 전복해장탕이 뭐예요? 아버지가 가끔 끓여 드세요. 아 그래요? 미소국에 전복 넣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버지도 비슷하신가 봐요. 가족 건드리기 있습니까? 저희 아빠 박사님 출신입니다. 37살 때 한국중공업 나와서 완전 출세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진 뿐이지. 저희 아빠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이 불러서 왔습니다. 아 가족 건드니까. 우리 집안에 나 빼고 다 박사입니다. 어머니도 박사님이세요? 네. 무슨 심리학 박사. 누님, 어머님이요? 네. 누님이 이거잖아요. 아 교수님. 타짜요 타짜? 교수님. 타짜요 타짜? 야 이씨. 자. 야 진짜.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퀴즈로. 내가 박사 한 평생 살아도 공부에 지식 없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고 배웠는데. 맞아요. 이건 무식하면서 못된 철학자 아닙니까? 여기 머리 안 돼요?
그렇죠. 음식은 또 많이 갑오선화 시절에 그죠. 갑자사와요. 갑자사와. 갑오선화는 뭡니까? 그게 누가 드신 거죠? 네? 아까 장생룡 씨인가? 누구셨죠? 장생룡 씨가 아니고 정기량 씨. 이거 들으시면 아 이거 이럴 걸요? 정답. 이, 예. 12지 내장탕? 12지 내장탕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네? 12지 내장탕. 대장탕, 대장. 대장탕이에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12간지 이런 거 괜히 그 좀 예 그런 거. 그래 중국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북한 음식. 해공탕. 해공탕 아닙니다. 끝자가 로에 로. 정답! 아, 신선로! 아 맞다, 아 맞아. 그래. 신선로? 네. 정답! 예, 정답입니다. 신선로죠. 자, 예스. 2대 1로 하하 씨가 앞서갑니다. 야. 하하가 정답 맞혔어. 와! 왜 틀려? 너 왜 틀려? 왜 틀려? 예! 하하! 2대 1로. 아니, 중국 음식 아니었나요? 아, 아니죠. 이거 이북 음식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정일양 선생님께서 신선 음식에서 유래가 됐다. 바로 신선로입니다. 신선로.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트 그려준다. 자, 그럼 두 분은 어떤 벌칙을 또 받게 되나요? 나우! 사자 성어 먼저 드릴게요. 아~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처음 나온 말로 상과 물에서 싸웠다. 세상에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고 경험이 많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편지풍파. 편지풍파 아닙니다. 산과 물. 정답! 정답? 배산인수.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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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니야! 정답! 정답! 예, 아닙니다. 예. 정답! 매. 매해 역경! 매해가 역경이었다. 매해가 힘들었던 뜻이. 정답! 진퇴양난! 아닙니다. 진퇴양난 아닙니다. 탄과 물에서 싸웠다! 이게 문제의 답이 있어요. 수육영난! 수육영난. 맛있겠다. 자, 귀신 두 번째. 수산, 수산. 예. 어? 정답. 정답. 산천. 산천 싸움. 히트예요. 이거 여러분들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나 정말 산병, 병병 다 겪은 사람이야. 정답! 산천 수산! 산전. 아 이거 진짜 갔다 했던 거구나. 네 정답을 같이 불렀습니다 지금. 그잖아요. 산전수전. 정답! 이렇게 내가 이긴 거야! 하하씨가 산전수전 또 맞추셨습니다. 거기 오! 거기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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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쉬기가 좀. 아 이러지 마 형! 이러지 마! 어제와는 좀 다른 지금 이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지금 2대 1인 건가요? 3대 1입니다. 오늘은 형님께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왜, 왜요? 따박이들은요. 네. 겨울에 야외 노출은요. 네. 이 뇌에 있는 네. 그라모크리티라는 그게 있어요. 네네. 네. 그게 안 돌아가요. 예, 그 뭐라 예. 그러죠? 고니 고니. 수도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거 저도 모르는 문제예요. 자,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있는 나라로 남아메리카. 예. 무한도전에서 코스피 지수 2000이 넘으면 정답. 콜롬비아. 콜롬비아. 그렇습니다. 콜롬비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콜롬비아의 수도는 어디예요? 우와. 야, 진짜 어렵다. 정답. 정답. 체게 바라. 아니. 정답. 정답. 네. 콜럼버스. 아니. Yeah, that's right. 시합 좀.
아예 모르겠어요. 힌트 지금까지 두 분이 알았던 문제는 뭔가요? 근데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 콜롬비아 자체도 저는 사실 그냥 그 상표 이름인 줄 알았어요. 무슨 상표요? 아닙니다. 스태프분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웃는 경우 그렇게 저 흔한 일은 아닌데. 공감해서 웃는 거예요. 네. 자 힌트 드릴게요. 세자예요. 끝자가 타예요. 바다. 아닙니다. 정답! 집중타는 아니잖아요. 집중타는 왜요? 아니 집중타. 아. 정답! 정답? 이 노래를 몰라. 미슈타! 미슈타입니다. 보고 싶다. 정답! 보고 싶다. 정답! 성형타? 성형타 왜요? 펌프 성형했잖아. 아니 펌프 성형했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답! 펌스타! 아닙니다. 펌스타 아닙니다. 힌트 더 드릴게요. 드라마 제목도 이런 드라마 제목. 정답! 정답? 잠깐만 이게 내 말이? 예. 콜롬비아에 이런 말이 있어? 뭐예요? 대물타? 왜 대물? 대물 드라마. 드라마라니까. 자 잠시 후 이어서 보고 또 보고 그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정답! 정답? 이게 왜? 투비타! 투비타 아닙니다. 정답! 정답? 컴퓨터? 저 이렇게 미국수로 빠진 문제는 아 정답! 컴퓨터! 아닙니다. 정답! 아이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보고 싶다. 자 잠시 후는 이어서 드라마 보고 또 보고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워칭타! 워칭타 아닙니다. 와치타 아닙니다. 와치타 아니 자 아니에요. 아니라고 얼마나 잘해주세요. 아 정답 정답 나 알았다. 이거 맞춰요 그냥. 네. 맞춰요. 맞춰요. 맞추면 한 판 더요. 좋아요. 예. 시유타. 시유타 아니에요. 내가 할 줄 알았다. 예. 유시타. 유시타 아니라니까. 위시타. 보고 싶다. 보고 또 먹으러 시작. 내가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씨 아니야 씨. 아씨 이. 아우 내가 뭐야. 아우 답답해. 답답하다고. 자 해상원. 뭐? 해상원. 해상원이요? 최수종 형. 최수종 형이 예전에 했었잖아요. 해신이라는 드라마. 정답! 이걸 정답이 뭐야? 야 그렇게 힌트를 주는 놈이 어딨어요? 다 줬네. 다 줬어. 다 줬어 진짜. 그냥 줬어. 이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에이 그러니까 못만 치지. 그러니까 뭔데? 에이 보고타! 정답? 장보고야? 보고타야? 정답! 아 최고. 아 저기 저 세 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자 번식 주세요. 길이 정답. 어. 정윤아 씨 야외 소개해 주세요. 정규아 씨, 저 카메라 앵글 예.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앵글 바깥으로. 저 벌칙이요. 이게 공교롭게도 예. 전 감기가 지금 시야에 걸렸잖아요. 너무 어제 두 가지 벌칙이 냉탕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요. 쟤네들 한 줄밖에 들어가고 머리 감겨주고. 아, 뭐야 이게? 아, 되게 좋았네 그거. 아, 저기요. 그럼 반갑네. 두 분을 위해서 봉사하신 거네요 오늘. 나 뭐야 지금까지 이게 지금. 코안까지 다 감겨줬다고요. 뻥띵난다. 홍철이랑 명수. 뻥띵난다. 뻥띵나.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용남 선배님의 화기장터는 실제로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인접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계장터의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어디일까요? 정답! 태백! 태백 아니 정답! 화계장터가 없어졌어요. 저 있다니까요 지금. 있다고 지금 제가 있다고 문제를 드렸잖아요. 전라도, 정답! 경상도인데 강원도가 있을 수 없죠. 예. 전라도! 아닙니다. 정답!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경상도예요. 정답! 예 경상북도! 경상도 뿅뿅뿅 세자입니다. 경남 아 나 지명 진짜 모르는데. 경남 하동군. 경남 하동군. 어? 왜요? 제가 하동군 군대에서. 정말? 제가 하동군에서 그냥 하동군 군대 했는데. 아 그 하동이라는 지명이 그냥 본인 이름하고 비슷해서? 네. 확실하게 안 게 아니고? 아 그냥 느낌상.
경남 화동군. 뭐 맞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보안 제2회 퀴즈 배틀 승부가 났습니다. 자, 그러나 통산정정 어제 개시가 이겼고 오늘 그 하시가 이겼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1대1. 언제 또 제3회 보안 퀴즈 배틀이 열릴지 모르지만 한 달 후에 합시다. 함께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되게 지금 되게 약한 상태예요. 예, 그 힘을 좀 키워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일본 원숭이가 일본 원숭이. 멋있네요, 좋네요. 예. 어우, 참말하네. 자, 저희는 영상에서 드리겠습니다.